오늘은 해남군 문내면에 전라도의 진도 대교에 우수형 울뚤목 바다를 앞에 두고 있는 폐가인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폐가 매매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곳은 매년 진도와 해남 간의 명랑대첩 축제를 하고 있는 곳으로서 전라도 서남권에 유동 인구가 있는 곳입니다. 해상 케이블카와 울뚤목 스카이워크로 우수형 국민 관광 단지로서 입지 또한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폐가 건물의 용도가 근린 생활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카페는 물론 나만의 소형 공방 아니면 나만의 전시장, 베이커리, 내가 거주를 하면서도 꿈을 펼칠 수가 있는 곳입니다. 제가 가장 부러운 삶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벗어나서 내가 거주도 하면서 텃밭, 꽃밭도 가꾸면서 내가 좋아하는 취미가 맞는 분들이 나에게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찾아와 줌으로써 커피 한 잔 마셔가면서 담소를 나누면서 하는 그런 공간을 갖는 분들이 평소에 부러웠는데요. 그런 공간으로도 제 탄생이 가능한 곳입니다. 물론 거주도 가능한 곳입니다. 공부상 내용과 입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걸어가면서 현장 안내를 하겠습니다. 입지를 먼저 살펴보면은 항구의 풍경을 바로하고 있는 문내면 소재지가 발달된 중간과 진도대교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남의 우수형 터미널도 가깝게 위치하고 있고요. 조금만 가면은 바로 진도대교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매년 명랑대첩 축제를 크게 해서 전라도 서남권 분들이 많이들 방문을 하시는데요. 그리고 명랑 해상 케이블카도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라도 서남권의 해상 케이블카로는 여수, 목포, 그리고 이곳인 울뚤목 진도 해남 간의 해상 케이블카입니다. 이곳에는 많은 카페들도 이렇게 있고 모텔들도 있고 스카이워크도 있고 관광 단지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곳에는 그러기 때문에 땅값 평당가도 높게 형성이 되는데요. 그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는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도 넓게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는 지적도상 도로도 맞물려 있고 100m만 가면 바로 넓은 바다가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객선 터미널에서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배도 이 또한 운치가 멋있게 있는 곳입니다. 토지의 면적은 406제곱미터, 123평입니다. 건물은 주 용도가 근린 생활시설로 되어 있고요. 앞에 이 건물은 20평의 면적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는 시멘트 벽돌조 구조로 되어 있으나
안에 공사를 하다가 만 흔적이 있습니다. 앞에 2차선 도로가 있고요. 2차선 도로 길 아래에는 왕복으로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왕복 차선도 같이 함께 있고 들어가는 입구에는 큰 면적의 진입로도 같이 함께 있습니다. 지적도상 도로가 맞닿아 있는 것은 해당 필지와 이렇게 형광색 펜으로 그어진 도로가 이렇게 맞닿아 있고요. 나중에 카페나 공방으로 이용할 시 앞에를 손님들이 진입을 하기 편하게 만들어야 할 텐데요. 앞에는 보시면은 제가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이쪽은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의 소유권 변동 내력은 1933년으로 그 이후에는 변동 내력이 없습니다. 개인 사유지 바로 이 밑에 모두 지적도상 도로입니다. 국유지에 도로를 하고 있어서 이곳에는 예전에 국유지이기 때문에 공원으로도 만들었던 흔적이 현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폐교 건물 앞에는 아카시아 나무도 있고 향나무도 있고 각종 유실수가 굉장히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무성하게 방치가 되어 있어서 이거를 자르고 이쁘게 조경을 해서 만들면은 나름 운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손님들이 오실 때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때 이곳에다 주차를 한 3대 정도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국유지 땅이고요. 이쪽은요. 뒤에 지적도상 도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건축 허가가 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뒤쪽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곳은 제가 풀이 무성해서 안을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요. 멀리서 봐도 집으로 활용을 했던 흔적이 그대로 보입니다. 이곳을 철거를 하고 건축 허가를 내어서 주택을 짓고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앞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대장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등기도 다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상수도가 되어 있고 개인 정화조가 아니라 오폐수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문내면 소재지랑 가까이 있어서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의 용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높은 건폐율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100m만 직접 걸어가도 바다를 시원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객선 터미널이 있는 문내면 소재지이고요. 여객선 터미널이 있어서 바다가 항상 가는 그 장면을 운치 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따라 유난히 바다가 잔잔하게 보이는 풍경 또한 아름다워 보였고요. 차량 진입 너무 수월합니다. 5m 정도의 폭을 지닌 아주 넓은 도로에서 안쪽으로 차가 진입 수월하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국유지인 도로에 차량을 이렇게 주차를 하고 안으로 계단으로 올라가서 진입 또한 가능합니다. 예전에 이곳을 나름 해남군청에서 꾸몄던 흔적이 보입니다. 타이어 색깔대로 배치를 했던 흔적도 보이고요. 하지만 지금은 낡아서 이렇게 좀 방치가 됐던 모습이 그대로 영상에서 보입니다. 많은 조경수가 세월을 알 수 없이 이렇게 크게 많이 자라 있어서 안을 자르고 조경을 해서 다시 조경수를 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계단 쪽은 개인 사유지입니다. 하지만 1933년 이후로 변동 내력이 없는 그런 개인 사유지가 남아 있습니다.
아무도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았던 개인 사유지입니다. 앞에는 차량이 왕복으로 지나가는 도로가 보이지만 제가 건물 위로 보면 언뜻 바다도 함께 보이고 있는 곳입니다. 옆으로 차량으로 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차량 건물 앞까지 진입 가능하고요. 건물 앞에 주차도 가능합니다. 1980년에 사용 승인일인 시멘트 벽돌조 구조의 건물입니다. 용도는 근린 생활시설로 되어 있고요. 지금 마당 앞에는 건축을 했던 흔적들이 그런 쓰레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인이 건축을 하려다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전 주인이 건축을 하려다가 만 것을 지금 현재 주인이 인수한 것입니다. 어떤 사정에 의해서 건축을 하다가 중단한 것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평수는 123평이고요. 오래된 건물의 외벽 모습이고요. 페인트 벗겨졌고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에는 경랑 철골조로 해가지고 각 파이프로 지붕을 올렸던 흔적이 보입니다. 다시 그대로 이어서 공사도 가능할 것으로 육안으로 보이는데요. 지붕 위는 일부분을 정크로 올렸던 흔적도 그대로 보입니다. 안을 보니 예전에 일식집으로 사용했던 그런 흔적도 보였는데요. 층고는 높았습니다. 룸 두 개의 거실 그리고 안쪽에는 주방도 있었습니다. 제가 건물 바깥으로 나와서 바닥에는 오수관 설치 다 되어 있고요. 외부 화장실이 바깥쪽에 있습니다. 나무가 무성해서 제가 안으로 들어가서 촬영이 불가했습니다. 제가 건물 옆으로 들어가면 뒤쪽에 건물이 두 개가 있는데요. 아래에 너무 잡풀이 많이 자라서 제가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집으로 사용을 했던 것으로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등재가 되어 있진 않아서요. 철거 후에 주택으로 다시 증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는 건물과 뒤쪽 건물 사이에는 공간이 많이 남아서 텃밭으로 아니면 꽃밭으로 잔디밭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건물인 폐가 매물을 촬영을 하면서 아카시아 향이 유난히 많이 났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내가 목표에 원했던 것을 꿈을 그려도 좋고요. 주택으로 만들어도 되고요. 여러 가지 활용성이 가능한 곳입니다. 오늘은 해남군의 폐가 건물을 소개해드렸습니다.